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 순현마입니다. 저는 참나물을 가지고 오늘은 겉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참나물은 이제 데쳐서 나물로도 이렇게 부쳐서 드시고요. 그냥 생 걸로 겉절이로도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. 근데 겉절이는 고기 요리하고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재료는 참나물 준비했고요. 양파 조금, 그다음에 대파 조금 준비했어요. 양념으로는 저는 이제 멸치 액젓 준비했고요. 매실, 그다음에 올리고당, 식초, 마늘, 고춧가루 조금 준비했습니다. 참나물 겉절이 맛있게 만들겠습니다. 참나물을 씻어줄 건데요. 옆 끝에를 같이 잡고 한 번에 씻어주겠어요. 한 두 번, 세 번 씻어주겠어요. 털어서 물기를 빼주세요. 참나물을 다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털어주었고요.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요거는 잘라주겠어요. 한 3cm 정도로 이제 끝머리를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버려주고요. 그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겠어요. 양파는 조금만 사용을 할 거고요. 이렇게 작게 잘라주세요. 이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. 대파는 한쪽을 사용할 거고요. 여기 한 대 사용할게요. 참나물을 무칠 양념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고춧가루 한 큰술이고요. 고춧가루 한 큰술에 저는 이제 멸치 액젓 두 큰술 넣었는데요. 뭐 까나리 액젓이나 그다음에 갈치 그 액젓도 있더라고요. 모두 다 가능해요. 이제 식초 두 큰술 넣어 주었고요. 매실액이에요. 매실청 두 큰술 넣었어요. 그다음에 마늘 한 큰술 넣었고요. 올리고당이에요. 매실청을 넣었는데 이제 단맛이랑 윤기 내기 위해서 올리고당 한 큰술만 넣었어요. 그릇에 참나물을 넣어주었고요. 양파랑 그 파 자른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양념장을 이렇게 부어서 묻혀주겠어요. 묻혀서 바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묻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세게 주무르지 말고요. 이렇게 살살 버무려 주세요. 털듯이 살살 버무려주고요. 마지막으로 깨, 참깨 넣어서 한 번 더 버무리겠어요. 간을 한번 보고요. 만약에 이제 겉절이를 드시는 것 때문에 싱거우면 여기에 액젓이나 소금과 조금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셔도 괜찮으세요.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참나물 겉절이 완성되었습니다. 삼겹살을 한쪽에 이렇게 구워주었고요. 삼겹살하고 같이 드시면 매우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